조계종재 36대 총무원장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다시 기호 1번 해총스님입니다. 해총스님은 조계종이 정체성을 되찾고 종도들이 신명나도록 분골 쇄신하겠다며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생을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쏟아온 해총스님은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회장, 부산 용호복지관 관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 불교를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포교원장에 취임하며 어린이 포교와 복지 포교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대각회 제16대 이사장을 역임한 해총스님은 지난 10일 봉행된 대각회 이사장 이취임 법회에서 그간 용성 대종사의 대각 사상을 받들어 다양한 선양사업과 호국 불교를 전파해왔다며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용성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용성 스님도 그렇고 함용헌 스님도 그렇고 33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까? 그럼 불교 대표잖아요. 그 문중이 한국 불교를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용성 스님의 대각 사상을 피기 위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재단법인 대각입니다. 해총 스님은 오는 19일 열리게 될 종책 토론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포교와 포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쌓인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만든 종책들을 사부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세부 실행 계획까지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법처럼 선관위가 논의를 거쳐 종책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법에 반영된다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알릴 의무와 또 알아들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깜깜이 선거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모든 종교들한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종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 대통령 나올 때도 공약이 있고 국회의원 나올 때도 공약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불교의 대표로서 그걸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총스님은 이번 선거가 무너져버린 조계종의 신뢰 회복에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뜻을 모아준다면 온 힘을 다해 종단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부 대중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종단을 어떻게 올바로 운영해서 조계종의 정책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국민까지도 그것을 제가 앞장서서 시원하게 해드릴 각오가 돼서 36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했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제가 분골쇄신하도록 노력해서 종단에 이바지하고 국민들한테 또는 불교들한테 희망을 줘서 신명나는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총스님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며 조계종 정화불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원로 중심의 승풍진작과 포교로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